지난 시간에는 이제 네뷸라, 성운 나오고 이번 시간에 해성 나오고요. 뭐하러... 자꾸 우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해성 폭발. 해성 특급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슈퍼 카미치라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Gear Times. 미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네. 70주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야. 미국 70주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게 미펜 그 70주년에 어떤 모델들이 새로 출시가 됐나 아하. 한번 저희가 팬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주년 기념 모델을 보면은 이제 맥펜이랑 섞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미펜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아프로 2 그리고 네. 아프로 2의 2 컬러 썬버스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맥펜은 플레이어 스트랫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 스트랫에 그리고 또 안티구아 스트라토캐스터도 있고요. 이런 거 있네요. 울트라. 70주년 애니버서리 울트라도 나와 있어요. 울트라 험싱싱. 아, 울트라 험싱싱. 네, 그리고 아메리칸 빈티지 2 1954. 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말고 아메리칸 빈티지 있죠. 아빈2. 54가 나와야지 네. 70주년 맞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그중에 이제 코멧 버스트. 카멧이죠. 카멧. 해성입니다. 해성.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네뷸라 성운 나오고 이번 시간에 해성 나오고요. 네, 자꾸 우주로 가는 우주로 느낌이에요. 네. 해성 폭발. 약간 놀이기구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해성 특급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슈퍼 카미치라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랫 7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빈티지 2 아빈 2 1954. 1954. 네. 예전에는 이제 그 54가 그냥 뭐 57이나 뭐 62 뭐 이런 모델들 그냥 넘버링이 네, 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한동안 이제 10년 단위로 묶여 가지고 네. 가고 번호는 다 커스텀 샵으로만 갔다가 네. 아빈 2가 나오면서 이제 아, 번호를 다시 볼 수 있게 네.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네, 다음 시간에는 54 실제로 스트랫이 출시된 연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과 오늘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이렇게 두 대 연속으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2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2020년에 처음 했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싱싱이 99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험싱싱이 99.59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넥으로 나왔었던 모델이 78 오. 우리 동네 오마카세 장미 꽃다발 염가 판매 2022년 네, 또 했었던 쉘핑크 말고 파이어미스트 실버 했었던 실버. 모델이 79점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목소리 큰 놈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리고 험싱싱의 로즈우드 달려나왔던 V모드 2 싱글 픽업 아, 더블탭 험버커 네. 장착이 되어 있던 모델이었는데요. 이것도 268만 9천원. 선생님은 이거 건즈 앤 로즈 이렇게 해주셨고요. 은총씨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저는 로즈 칼리버 상당히 공격력이 강했다. 80점 나왔습니다. 점수 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네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모델로 나왔던 게 78.5 자단 목검 딥 블루씨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네. 70주년 기념 모델 투 컬러 선버스트 때 이미 저희가 애니버서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78 은총씨랑 같이 했어서 예.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투톤 선버스트 질릴 때도 됐건만 중독부터 됐네. 예. 한국 사람은 어쨌든 김치찌개를 먹는다. 예. 70년이 지나도 지구 대표 기타 이렇게 해서 78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78점 비슷한 점수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28만 9천원.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라인은 77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의 딥 시넥입니다.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전부 다 숏 스포트로, 예. 숏 포스트로 되어 있는 네,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2.8mm, 펜더 USL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트링 스틸 스트링이 009게이지로 네.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일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 톨프레시고요. 70주년 기념 V모드 2 싱글 홀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인데 저기 푸시풀이 푸시풀이군요. 네. 푸시풀이가 브릿지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게 넥 픽업을 더해 주는데 1 3 4 5단에서는 안 먹고요. 안 먹고, 예. 1단에서는 1
1단하고 브릿지하고 넥이 되고요. 네. 2단은 2단에다가 놓게 되면은 브릿지하고 미들에다가 넥까지 먹는 세 개가 다 열리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픽업 셀렉팅이 가능하다는 거. 브릿지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콜드 롤드 스틸 블락. 아. 네, 냉간 아변.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보다는 이렇게 퍼지는군요. 네. 네. 넓은 지역을 감싸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한번 넣어보겠다. 감싸네요. 네. 픽업 3개가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3개에다 놓고 마샬을 한번
기회가... 앞으로 2가 진짜 개인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 팬더 특유의 카랑카랑 어떤 네 카랑카랑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개인 양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할 때 좀 범용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투로 가고 진짜 너무 청량한 벨톤을 원하는데 개인은 내가 그냥 추가로 좀 더 이펙터들 쓸 거면 울트라로 가라. 왜냐하면 울트라는 생각보다 개인이 잘 안 먹어서. 근데 앞으로 투는 진짜로 와 이게 참 다재다능하다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반주 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픽업 3개 킨 사운드가 참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픽업 3개가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3위일체 드리겠습니다. 3위일체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 평을 해성 특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운드 그러니까 참 좋고요. 못 듣던 소리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평균 78점. 재밌는 게 저번에는 저희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처음 할 때 투톤 선버스트로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77, 제가 79여서 78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둘 다 78이어서 78입니다. 결과는 같으나 돌아온 길이 조금 다른. 네. 네. 어쨌든 지금 70년 기념 모델 USA 모델 같은 경우에는 78점 전으로 점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기타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빈 2로 갑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 1954 스트랫. 드디어 실제로 스트랫이 출시된 해 바로 그 느낌 그대로 한번 1954 스트랫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Everyday Gear Times.